아이고 됐어요. 얼굴을 보든 얘기를 하든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당신이 태민이가 한 소리 때문에 그런가 본데 향숙 씨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정말이야. 왜 내 말을 못 믿는 거야? 왜? 사람 미치겠네 정말. 아이고 참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눈이 왜 저러시나 모르겠네. 아 젊었을 때 잠깐 아주 좋아했던 사이인 것 같은데. 고모부님 옛날에 인기가 많으셨나 봐요? 네? 인기가 많은 게 아니라 자연이요. 한동안 일방적으로 쫓아다녔던 것 같아. 진짜 이 사람아. 당시에 날 하도 쫓아다녀서 어쩔 수 없이 두 분 만나줬을 뿐이야. 아이고 됐어요. 더 듣기 싫으니까 그만둬요. 네. 나야. 아니 태민 자네가 이 시간에 어쩐 일이요? 어쩐 일이긴. 아 자네 왜 우리 집에 놀러 안 와? 오랜만에 인사도 오고 술도 한잔 하자고. 어서 와. 시끄러 이 친구야. 놀러 오긴 뭘 놀러 와. 아 됐어. 아이고 왜요? 가보시지 않고요? 지금 당신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모양인데요? 애타게 기다려? 아, 당신 어디 갈 거야? 어? 너는 어떡해? 동창들하고 도무지 연락을 안 하니? 일찍 시집 와서 무서운 시어머님 모시고 농사 짓고 살림 배우고 자식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정신 나니까 할머니 돼 있더라. 아니 저 사람이 어쩐 일이야? 어 동생 들어와. 아 예. 어머나, 아이고 지금은 와 계신다더니 아직 안 가셨군요. 어? 어. 예. 아니 저 지금 어떻게 왔어? 그리고 이건 다 뭐야? 아 예. 전에 그 동생이 양조장 할 때 갖다 놓은 전통주가 아직 집에 좀 남아 있어서요. 아이고 고마워 동생. 저 향수가 인사해. 마을 동생이야. 저 신현욱 씨. 부인. 그러세요? 아, 처음 뵙겠습니다. 예, 좀 말씀은 들었어요. 자주 오셨으면 서로 안면이 있었을 텐데 너무 오랜만에 오셨나 봐요? 예, 핑계 같지만 하는 일이 너무 바빠서요. 아, 그러셨군요. 하지만 앞으로는 자주 좀 놀러 오세요. 예, 저희 집에도요. 아, 저기 동생. 우리끼리 할 얘기가 좀 있으니까 오늘은 그만 가봐. 응? 밤도 너무 늦었고. 저도 그 친구분 성공담이며 그 옛날 연애담 같은 거 좀 들어보면 안 될까요? 동생. 아, 이제 옛날 여기 사실 때 그 재미있는 얘기들 많으시겠죠? 아, 글쎄 그만 가보래도. 내 친구 지금 너무 피곤해. 아, 형님이 왜 자꾸 저한테 신경질 내세요? 이 사람 좀 봐. 아, 누구한테 지금 눈을 부릅뜨고 그래? 아니야, 괜찮아, 두지 마. 셋이서 얘기하면 더 재밌고 그럴 텐데 뭘 그런 얘기해? 그럼요. 이제 고향에 오시니까 참 좋으시죠? 저 혹시 못 잊을 그 추억 같은 거 없으세요? 아, 왜 자꾸 엉뚱한 걸 묻고 그래? 그런 거 물으려고 지금 뭐지 우리 집에 온 거야? 어서 집에 가라고. 아유, 할머님. 아직 어머니 방에 불 안 꺼졌어. 있는 동안 그래도 조심하자. 나 손만 씻고 들어가. 어? 어머, 언제 오셨어요? 좀 전에 놀다가 지금 가는 길이야. 저기 어르신 나와 계셨어요? 그 남의 집에 와서 품기 없이 그 물 쾅쾅 닫으면 어떡해요. 예? 아, 예, 저 죄송합니다 어르신. 그게 언제적 얘긴데. 그리고 사실 그때 너희가 무슨 연애를 한 것도 아니었잖니. 연애는 내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현욱 씨가 도와줬던 거지. 현욱 씨가 날 좋아했었고 나도 현욱 씨한테 조금은 호감은 있었지만 그게 전부야. 우리 집에 비해 현욱 씨는 원체 부자여서 거리감도 느끼기도 했었고. 아이고 그 시절에 잘 살면 얼마나 잘 살았겠니. 그래도 우리 집은 너무나 형편없이 가난했잖아. 향수가 난 네가 성공해서 이렇게 잘된 모습 보니까 너무나 기분이 좋아. 그리고 훌륭한 남편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이 난 얼마나 부러운지 모른다. 내가 행복해 보여? 정말?
너도 지금 행복하게 잘 살고 있잖니. 응? 하긴. 그래. 뭐 욕심을 부려봤자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잖니. 너 정말로 행복하니? 정말로? 아니 넌 왜 네 얘기는 안 하고 자꾸 말을 엉뚱한 데로 돌리니? 난 양장 수선집 보조로 3년을 일했어. 그 집 하숙방에서 밑단 다 해진 바지 한 벌로 사계절을 보내던 소설가 지망생이었어. 너 그 하숙집에 들락거리다가 덜커덕 그렇게 됐잖아. 하긴 너 고등학교 때 문학을 참 좋아했었지. 그치? 백수도 그런 백수가 없어. 나는 죽기 살기로 일하고 그 사람은 술병 옆구리에 차고 산으로 들로 나다니기 바빴으니까. 그래도 책도 내고 유명 인사가 되셨잖니. 인기도 없는 소설 두 권? 아무도 안 알아줘. 응? 돈 못 버는 남편. 응? 신문 보면서 종일 화만 내는 남편. 집안에 먼지 하나만 있어도 집중 안 된다고 고함을 치르는 남편. 난 그런 거 하나도 상관하지 않았어. 자식 둘 기르고 사업 키워가면서도 난 정말이지 좋은 엄마, 좋은 아내 되려고 노력했었어. 어머, 그랬구나. 아이고, 소문으로 잘 산다는 소리만 들었지 난. 이제 먹고 사는 일을 근심 덜만 하니까 세상에 딴 여자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허건날 술집이나 다니고, 응? 며칠씩 집에 안 들어오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확 김에 집을 나와 이리로 나와버린 거야. 어머나, 네 남편이? 소설 쓴답시고 출판사 기웃거리다가 교정 보는 아가씨하고 눈이 맞았댄다. 응? 나는 평생을 그 남자를 위해서 뒷바라지만 했는데 숨도 한번 크게 못 쉬고 살았는데 어쩌면 나한테 그럴 수가 있니? 응? 양수가, 어, 너 그런 일이 있었구나. 너 정말 힘들었겠다. 행복을 찾아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지금 생각하면 행복이 뭔지 모르겠어. 행복의 나라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 양수가. 아주머니 정말로 부지런하시네요. 아니 이럴 때 늦잠도 좀 주무시고 편히 쉬세요. 난 사업 시작한 후로 하루도 운동을 걸은 적이 없어요. 아, 나 늦었다. 아, 이모 진작 좀 깨워주시겠어요. 또 나갔어. 또 빨리 나. 아이고. 아주머니 안녕히 주무셨어요? 아이고, 어머나. 아니 마을버스 기사님이 벌써 나오시네요. 예, 저는 벌써 두 시간 전에 출근해서 벌써 첫 운행 마쳤죠. 저 친구는요? 우리 마을 좀 척딱보다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어머, 그러시구나. 우리 회사 버스 기사님은 툭하면 지각인데 정말 성실하시네. 기사님 같은 분이 서울에 오시면 대우도 많이 받고 얼마나 좋겠어요. 예? 아, 예. 하지만 저에겐 서울은 너무 멀잖아요. 멀긴요. 마음먹게 달렸지. 건식이, 자네 버스 출발 시간 다 됐는데 뭐 하는 겨? 아,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나? 말 벌써 출발합니다. 버스 출발한대요. 신현욱 씨,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정말 오랜만에 뵙